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8일 식물TV의 식물아빠입니다. 오늘 화요일이라서 경매 식물들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계속 추워지는 날씨에도 어떤 식물들이 또 들어와서 구독자님들의 눈호강과 실링을 시켜줄란지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슈케라가 또 입고되었습니다. 색감도 형광빛이 도는 색상과 그 다음에 단풍잎 색감, 네, 그 다음에 찐 보라색 색감, 네, 그 다음에 청록빛 색감, 네, 그 다음에 단풍잎색과 녹색이 섞인 색감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색상이 입고가 되었고요. 네, 색상에 상관없이, 사이즈에 상관없이 모두 10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3,500원씩 나갑니다. 예, 노지에서 월동되는 식물이지만 지금은 노지에서 잎이 남아있을 계절은 아니기 때문에 노지에 식재를 하시면 뿌리만 남고 위는 다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창가 햇살이 드는 베란다나 그런 데 두신다면, 예, 화분에 있어도 이렇게 월동하면서 계속 하나의 독립수로도 키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키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슈케라 가격은 3,500원입니다.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율마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아주 작고 귀여운 사이즈로 들어왔고요. 10cm 포트에 이렇게 짤막하니, 예, 아주 조그만한 거, 예, 접사를 잡아서 그럴 뿐 이렇게 멀리서 잡으면 10cm 포트와 흡사한 키, 그거보다 아주 약간 더 큰 키 정도로 되어 보이고,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율마는 가격이 2,000원입니다. 예, 약간 향긋한, 예, 뭐 피톤치드 향 같은 게 물씬 나는, 예, 율마이고요. 노지에서 월동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베란다 해가 잘 드는, 통풍이 잘 드는 데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추운 베란다에서도 웬만하면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지에서 월동은 절대 안 돼요. 예, 물론 남북 끝자락 같은 데서는 간혹 되기도 한다는데, 예, 웬만한 지역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노지에서는. 예,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율마 이렇게 때샷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향기가 천리까지 간다고 알려져 있는 천리향 또 재입고가 되었고요.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지난 장이나 지지난 장과 동일한 5,500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10cm 포트에 이런 식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천리향의 모습. 네, 꽃망울은 한 최소 2개, 많은 거는 3개나 4개까지도 간혹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남부자락, 끝자락 같은 데서는 그냥 노지에서도 월동하지만 중부 같은 데는 당풍이나 해가 잘 드는 곳에서만 가능하고 웬만한 곳에서는 월동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가 베란다는 당연히 잘 되고요. 예, 담벼락 바로 옆에 바람을 많이 막아주면서 해가 잘 들면 중부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요렇게 조금 흰색으로 나오는 것도 한두 개 정도 있기는 하고 거의 다 요색이 원래 기본이라 이색이 답니다. 흰색으로 된 거는 뭐 한두 개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돼 있는 천리향 가격은 5,500원이고 이렇게 떼샷으로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24cm 화분에 들어있는 블루 아이스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워낙 얄쌍하게 돼 있고 뒤에 배경이 없으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빼서 보여드리면 이게 하나의 모습입니다. 화분을 제외하고도 키는 한 70cm쯤 되어 보이고 화분 포함하면 한 85cm 정도 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엘사 트리라고 불리는 블루 아이스 침엽수 사이프러스 계열의 식물로서 이렇게 겨울에는 추워서 죽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추운 지방 나무기 때문에 오히려 한여름에 너무 통풍이 안 되거나 그럼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비? 그지? 맞지? 그 점만 주의하면 되지? 응? 금비야? 멍멍. 네, 그 점만 좋아하면 된다고 하네요. 네, 블루 아이스의 가격은 하나분에 얼마입니까, 금비? 예, 방해하지 말고 비켜주세요. 네, 35,000원입니다. 블루 아이스의 가격은 35,000원.
노지에서 월동 잘 되는 나무입니다. 나무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장미 또 재입고돼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 예, 색상은 저번에는 거의 분홍색만 들어왔었죠. 요 근데 약간 살몬색 같은 색이나, 예, 노랑색, 예, 그 다음에 다홍색, 예, 그 다음에 완벽하게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이 좀 다양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거의 주된 색은, 예, 다홍색과 분홍색이 많은 편이고, 노랑색과 살몬색과 빨간색은 몇 포트가 있지 않습니다. 예, 색깔에 상관없이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 장미의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3,000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꽃망울도 뭐 4~5개 이상씩 다 있는 모습이고, 하나씩 접사를 좀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 살몬색, 네,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다음에 분홍색,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3,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가랑코아 입고가 되었고, 색상은 뭐 분홍색, 뭐 노랑색, 네, 붉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인 것 같고, 여기는 또 겹쳐서 분홍색하고 노랑색이 있어요. 네, 색깔에 상관없이 가격은 모두 동일하게 2,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가랑코아, 가랑코아는 혹꽃이죠. 겹꽃이 아니고 이렇게 꽃잎이 한 겹으로만 되어 있는 혹꽃입니다. 혹꽃. 네, 노란색이 좀 꽃망울이 많고 숱이 더 좋은 것 같고, 네, 분홍색은 조금 더 허전한 모습, 빨간색도 그런 것 같아요. 노란색이 가장 지금 뭐 오늘 들어온 거는 빵빵하고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가랑코아의 가격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이렇게 접수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퀸 로즈.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가랑코아는 다르게 굉장히 겹으로 되어 있죠. 꽃이. 그리고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접사를 잡았기 때문에 꽃 크기를 크게 하실까봐. 예, 엄지손가락과 비교하면 저 정도. 눈높이에서 보면 거의 꽃이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포트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요 정도로 되어 있는 카랑코아 퀸 로즈고, 칼란디바 퀸 로즈 10cm 포트에 들어있고, 색상은 분홍만 들어왔고,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퀸 로즈의 모습 떼샷으로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포트에 들어있는 바이올렛이 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12개가 들어있는 박스가 3박스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총수량 그러니까 36개 들어온 거죠. 네, 폼은 굉장히 좋게 이렇게 꽃망울도 많이 달려서 들어온 것 같고, 네, 기본적인 이런 일반 보라보다도 이런 색과 투톤 분홍과 아이보리색, 네, 보라와 아이보리색, 네, 요런 보라색, 네, 그 다음에 요런 색감, 네, 그 다음에 청보랏빛 또는 색감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색감이 좀 비율 좀 맞게 여러가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박스 제외하고도 뭐 당연히 아래 박스도 새거기 때문에 지금은, 네, 다 36개가 알록달록 색깔 예쁘게 들어왔고요. 가격은 색깔에 상관없이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바이올렛. 예, 습하지 않게 통풍이 잘 되고, 예, 물을 관수하실 때도 입이나 꽃이 안 닿게 주시는 게, 예, 관건입니다. 바이올렛 접사 이렇게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장미 베고니아 입고가 되었습니다. 색깔을 보시면 뭐 알록달록 꽃들도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왔고, 다홍색, 뭐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랑색, 그 다음에 연한 분홍색까지 이런 색까지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카페 혹은 이제 유튜브 내에서만 말하는 여진이색이라고 하는 이런 장미빛 모습으로 되어 있는 색상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색감이 각각이 다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장미 베고니아. 이것도 바이올렛과 비슷하게
꽃이나 입에는 물이 안 닿게, 그 다음에 습하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잘 관리가 되고, 여기 이렇게 저면 관수 화분에 들어있으니까 위로 물을 관수하시다가 많이 상한다 싶으시면 많이 말랐을 때 아래로 물을 받아가지고 저면 관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색깔에 상관없이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장미 베고니아는 가격이 모두 7,000원입니다. 7,000원. 이게 이제 하나의 모듈이고, 떼샷으로 좀, 이게 이제 이 정도가 눈높이가 될 거예요. 접사를 잡아서, 예, 또 크다고 생각하실까봐 이렇게 한번 찍어봐 드리고, 예, 접사를 한번 잡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브레이니아가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 저번에 들어온 거 뭐 8,000원인가 팔았던 거, 그 사이즈랑은 다르게 훨씬 더 큰 사이즈로 들어왔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색깔이 조금 덜 난 상태로 들어온 모습이고, 요런 게 이제 색깔이 예쁘게 난 모습의 상태죠. 햇살이 많이 비치는데 두시면 요런 식으로 알록달록 색감이 예쁘게 납니다. 한 포트를 빼서 보여드리면, 저번 8,000원짜리 보다도 더 거대하게 줄기도 훨씬 두껍고 약간 동구스러운 모습까지 이렇게 날랑말랑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12cm 화분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그득 차 있는 모습. 브레이니아의 가격은 한 포트에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리디아님이라는 구독자님께서, 예, 브레이니아 키우기 너무 쉬워요, 요렇게 자라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 올려주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요쪽에 지금 띄워봐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아, 한 반년에서 1년 키우면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레이니아 12,000원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8cm 화분에 들어있는 포인세치아 큰 사이즈가 들어왔고요. 예, 지난 장에 30포트인가 들어왔는데, 금요일날 들어왔는데 바로 토요일날 다 나갈 정도로 사이즈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리고 물론 요즘에 이제 딱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인 시즌이 거의 됐잖아요. 크리스마스 전주에는 거의 포인을 안 사가시고 보통 11월 말 12월 초쯤에 거의 다 많이 사가시기 때문에, 예, 요즘이 딱 피크인 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떨어진, 예, 저번과 동일한 18,000원씩 나왔고요. 요것도, 예, 화분 하나를 빼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대한 모습. 옆에 15cm짜리를 하나 세워봐 드려도 이렇게 완전 아기로 만들어 버리는, 그죠? 이게 지금 18,000원짜리고 이게 이제 15cm짜리 5,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가 비견이 되시나요? 5,000원짜리보다 이만큼이나 큽니다. 그죠? 가격 18,000원입니다. 포인세치아, 포엽도 많고 색감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코리우스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컴뱃인가 해가지고 들어왔던, 예, 그 무늬도 보이고요. 여기, 와, 이건 진짜 15cm. 그때는 외목대로 돼가지고 쭉 올라간 게 들어왔지만 지금 이것도 색감이 진짜 접사를 잡아봐도 알록달록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요거는 약간 형광색에 약간 붉은기가 좀 섞여 있는 모습도 있고, 아예 형광색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도 있고, 예, 요것도 또 특이하네요. 요런 색도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코리우스도 굉장히 색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예, 코리우스 가격은 15cm 화분에 들어 있는데 4,000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폼도 좋고 풍성하게 되어 있는 모습. 요거는 이제 슈케다랑 다르게 노지에서 월동되는 식물이 아니니까 실내 따뜻한 베란다 혹은 해가 좀 드는 거실에서 키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코리우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싹소름이 들어왔습니다. 여지껏 저희 가게에 입고됐던 싹소름과는 다르게 굉장히 조금 풍성하게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10cm 포트인데도 이렇게 10cm 화분과 비슷할 정도로 그득 들어차 있는 모습. 꽃망울도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피어있는 모습도 있고, 색상은 뭐 흰색 싹소름은 안 들어왔고 다 요 청초한 연 보라색 싹소름만 입고가 되었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싹소름의 가격은 한 포트에 3,500원이고요. 네, 떼샷으로 보여드려도 이런 식으로
꽃이 굉장히 만발하게 필랑말랑한 정도 이런 식으로 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위를 싫어하고 습한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약간 건조하면서 따뜻한 곳에서 해를 잘 보여주시면 꽃이 이렇게 잘 피면서 예쁘게 관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삽목도 굉장히 잘 되는 싹소로 예쁜 보라색이 마음에 흔들린다면 한번 좀 키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싹소롬 가격 3,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밀크 컴패티 또 재입고가 되었고요. 옛날에는 좀 고가의 식물이라 소수만 심었던 식물이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저렴해져서 일반 싱고디움보다 오히려 더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색감도 예쁘게 나온 밀크 컴패티 가격은 2,000원. 일반 싱고디움과 가격이 똑같죠. 그런데도 무늬도 훨씬 예쁘고 하기 때문에 식이식물 뭐 딱히 비싸서 뭐하러 키워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도전해 보실 만한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는 식이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거고요. 키우는 거는 뭐 일반 싱고디움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무늬를 보고 싶으시면 창가 쪽에 키우실 여건만 되시면 요거를 사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싱고디움 밀크 컴패티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아그로네오마 코코 엔젤도 입고가 되었습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아그로네오마. 입장도 많이 달려 있고요. 그죠? 작은 잎부터 쳐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장이 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그로네오마 코코 엔젤. 한 포트에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것도 습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식물은 아니라 약간 건조하게 키우시면서 완전 물이 말랐을 때 한 번씩만 물 주고 창가 쪽에서 그래도 해를 봐야 이렇게 예쁜 색이 돌게 됩니다. 아그로네오마 코코 엔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게 가격 5,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시크라멘 또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요 색이 인기가 좋은지 물론 수량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장에도 세 포트인가 들어왔었고 이번 장엔 딱 한 포트밖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아마 영상을 보고 아 저거 사야지 그러고 오시면 아마 헛걸음 하시기 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거 지금 진짜 딱 한 포트 들어왔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시크라멘의 가격은 지난장에는 또 8,000원이었는데 1,000원이 오히려 떨어져서 7,000원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요색은 한 두 개쯤 되는 것 같고 아래쪽은 흰색, 위쪽은 붉은색이 도는 색. 그 다음에 이런 새빨간색도 있고요. 이런 투톤색. 그 다음에 진한 보라색. 그 다음에 연한 분홍색. 색감도 다양하게 뭐 한 6가지, 7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프릴이 들어간 요거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크라멘의 가격 한 포트 7,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식물의 소식은 꽃 양배추입니다. 미니 꽃 양배추고 요게 지금 오늘 들어온 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12월이 다 돼가서 그런가 아마 농장 사장님들도 이제 쭉 빼버리고 끝내시려는 것 같습니다. 색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오늘 들어온 건데 한 포트에 2,000원씩 나갔죠. 가격을 농장에서 저렴하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1+1으로 2,000원에 판매를 오늘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오늘 들어온 겁니다. 뭐 재고가 있어가지고 싸게 떨이로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게 자체가 오늘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기존에 있던 거긴 한데 요거 역시 다 똑같이 미니 꽃양배추 1+1 나가고요. 교차도 가능하고 흰색과 보라색 혹은 이거 뽀글이와 빳빳한 거 어떤 걸 사셔도 상관없이 미니 꽃양배추 두 개에 2,000원 나간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잡사를 잡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 주먹과 비교하면 주먹보다 조금 작은 미니 꼬장배추입니다. 이렇게 잡사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날 경매 식물들 들어온 거 요거저거 촬영해 봐드린 영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식물 구매 쇼핑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즐거운 식물 생활 하시는데도, 혹은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눈호강이나 힐링 타임 가지시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29일 오전 한 8시 50분? 아니다. 9시에서 9시 10분쯤 전후해서 또 실시간 방송 하면서 오늘 들어온 것들과 기존에 있던 것들 찍어봐 드리면서 또 수다 즐겨보도록 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까지 시청하시면서 구독도 안 눌러주시고 계신 분들은 이쪽에 동그란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오시는 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영상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TV 식물아빠 여광일이었습니다. 바이바이.